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권성동 비대위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권성동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은 사퇴하지 않겠다.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퇴 문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은 당규를 고치는 것, 그러니까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것, 그게 너무 좀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지금은 최고위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 뭐 절반이 사퇴를 하면 이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당은 당규를 고치겠다. 그래서 비대위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문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만드는 부분, 이게 지금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장이 당헌 당규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국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서병수 위원장이 전국위를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런 반대 속에서 과연 권성동이 당헌 당규를 고치고 새 비대위를 만드는 작업 오늘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들이 지난번에 5시간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사실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오늘은 많은 의원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성동은 일단 자신은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당헌 당규를 고쳐서 그 다음에 새 비대위를 만들고 난 뒤에 자신의 거취 문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권성동의 그동안의 행동에 비춰서 자신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마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발을 뚫고 권성동이 이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드는 일을 강행을 할 수 있을지, 이걸 강행을 한다면 이준석이 낸 또 가처분 재판에서 또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는 지적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곧 소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9월 안으로는 이준석의 문제, 그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 안으로는 모든 것을 매듭 짓겠다라고 밝혀서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에서 재징계를 하는 방식도 있고, 경찰 수사에서 기소가 결정이 되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위까지 갈 것도 없이 이준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대통령실 개편, 쇄신 부분은 80명, 100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서관을 비롯해서 행정관, 조금 있으면 수석까지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주로 정무 쪽, 지난번에는 홍보 쪽이었다면 정무 쪽에 대부분이 쇄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미 14명이 어제 짐을 쌌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이고, 주로 대부분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들, 뭐 윤핵관의 비서관, 보좌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들어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 또 그동안 업무적으로 실수를 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쇄신, 당은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권성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또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서병수 위원장이 뭐 전국위도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전국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성동 사퇴가 답입니다.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당을 안정시키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